자, 다음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어느 평화롭던 한 가정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창 다림질에 열중하고 있던 이모 씨. 그리고 그의 3살배기 아들 진호는 재미있는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호의 눈에 들어온 무언가가 있었으니 순간적으로 시선을 빼앗긴 진호는 이것을 향해 움직였고 이모 씨는 아들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놀란 이모 씨. 그래. 얼른 진우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이곳의 높은 온도로 인해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화재 위험도 있어 미국에서는 6년간 이곳으로 인해 18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2명이 사망했는데 그렇다면 높은 온도로 인해 화상과 화재 위험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헤어드라이기, 할로겐 전구, 휴대전화, 일회용 라이터, 전자무기향, 다리미. 선택, 지워야 산다. 자, 글쎄요. 미국에서 발생한 189건의 화재, 또 12명을 네.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높은 온도. 예. 수학이 들어주십시오. 장동혁 씨부터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의 크나큰 난제가. 저는 휴대전화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큰 거 하나 줘. 휴대전화. 혼자만 살아남은 시 예. 휴대전화. 휴대전화.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동혁이 동생. 좀 그러지 좀 말어. 휴대전화를 지우고선 말이지. 휴대전화 지우겠습니다. 이거 딱 지워지니까 이따가. 제일 쉬운 거지, 우선. 몇 연기를. 장경호 씨가 왜 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지 뭐 알 수 있는. 출발이 순조롭잖아요. 장영란 예. 씨. 저는 저희 집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자모기향 자주 피는데 전혀 뭐 화상이나 이런 게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전자모기향 하겠습니다. 전혀요? 한 번도 전혀요. 없었어요? 전혀요. 손을 이렇게 대도 뭐 전혀 뭐 삼수 같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자모기향. 전자모기향.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잘 쓰고 계셨네요, 전자먹이야. 자, 김지윤 씨. 전 라이터 할래요. 일회용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그렇죠. 오늘은 뭐 만났어요. 오늘은 뭐 큰형님 형님들의 세상이네요. 형님 데이입니다. 형님 데이 오늘. 큰 거 하나 해드립니다. 김 씨를 위해서.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이가 디는데 요 정도는 교육이 돼 있어요. 이거는 철수야 아 뜨거 이렇게 엄마가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만져요. 다리미. 다리미. 큰 거 해드립니다 오늘. 아닌데. 다리미, 야 이거 강한데. 다리미?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뜨겁다라는 걸 응? 가르칠까요? 우리나라에선 철수야 이거는 아 뜨거. 아 뜨거. Tom, very hot. 아, very hot. Very hot. Very hot. Very dangerous. Very hot. Very dangerous. Be careful. Very hot. Okay. Yeah. 알겠습니다. 다리미,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아 진짜? 예. 아, 예. 아, 단순. 김 씨. 예. 어머니께서 이 사오 소리 상황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헤어드라이어를 이렇게 켰으면 소리가 나죠. 딱 돌아보잖아요. 할로겐 전구가 정답이죠. 근데 위에 달려 있는데요? 그게 한정이에요.
이게 스탠드로 있어도 다 할로겐이 웃겨 있는데 찍기는 이제 위로 말이지 제작진에서 우리를 어떻게 틀리게 하려고 아까도 위에 안 닿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한 거 아니야. 그걸 합시다. 아니 그러면 문제 화면에서 그 우리 화면에서 어린이 손이 분명히 안 그러니까 닿는 천장에 달려 있던 할로겐 전구가 그게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영상법이었다고요? 네. 그럼요. 그 옆에 스탠드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그걸 만들더라.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렇다면 헤어드라이어 저 기구도 굳이 뭐 저희들이 뭐 함정을 팔라면 팔 수도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턱 틀면은 윙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엄마가 딱 전혀 몰랐다잖아요. 감독님 굉장히 촌돌해 보이세요. 너무 오래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희들한테 막 뭐라 그래요. 예. 헤어드라이어 지우겠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지우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지우는 이유가 꼭 그거 아니래도 우리 경험 많이 해요. 어릴 때 전구 맞아. 탁 갑자기 나가가지고 백열 전구 같은 거 나가가지고 갈아끼로 갈아끼로도 앗뜨거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백열 전구도 높은데 할로겐 할로겐 더 세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죄진 것 같네요. 네. 헤어드라이어 과연 지우기 선물일까요? 오열로 인한 화상의 위험과 미국에서는 6년간 189건의 화재를 발생시킨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할로겐 전구입니다. 아이는 만화 영화를 보던 중 거실에 장식된 그림을 비추고 있던 할로겐 전구를 보고 밝고 아름다운 빛에 끌려 소파로 올라가 그만 할로겐 전구에 손을 댔던 것. 하지만 할로겐 전구를 만지는 순간 아이는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 왜 할로겐 전구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할로겐 전구란 백열 전구를 더욱 발전시켜 만든 전구로 진공 상태의 유리구 안에 할로겐 물질을 주입시켜 수명은 길고 밝기 역시 더욱 밝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이런 할로겐 전구는 햇빛에 가장 가까운 빛을 내는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장식물을 각각 형광등, 일반 백열등, 할로겐 전구로 비추어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할로겐 전구는 주로 무대 조명, 전시관용 등의 특수 목적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양질의 조명을 선호하는 일반 가정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하지만 밝은 만큼 할로겐 전구는 다른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온도가 높아 점등된 상태에서 만질 경우 화상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제작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조명 등의 온도를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같은 와트의 세계에서 측정했을 때 각각의 조명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광등 그 표면 온도는 43도였습니다. LED 전광판은 31도. 가장 많이 쓰는 전구인 백열등은 86도로 생각보다 꽤 높은 편인데 그렇다면 할로겐 전구의 표면 온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온도는 무려 149도. 놀랍게도 백열등보다 훨씬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렇듯 할로겐 전구는 같은 와트의 다른 조명 중에서 가장 뜨겁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실제로 할로겐 전구의 뜨거움을 눈으로 직접